아이세의 경기로 다시 중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오픈부 경기가 계속해서 펼쳐질 텐데요. 네네. 오픈부와 19세 이하부의 좀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이 차이죠. 네. 나이 차이가 있다면 이제 선수들의 이제 네. 성장 차이도 좀 있기 때문에 좀 네네. 다른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짠과 아이스 경기. 이번 팀들도 그 팀명이 굉장히 네네. 굉장히 특이하네요. 박준은 예. 10. 어진상 35. 네, 알겠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전주에. 전주에서 짠하고 오셨네요. 네. 아, 이제 오픈부 선수들의 이제 체격이 굉장히 좋네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 3x3 경기를 보니까 심판진들이 굉장히 네. 뛰어난 심판들이 많이 왔네요. 현직 심판들이 다 오셨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이제 흰색 유니폼의 아잇 그리고 붉은색 유니폼의 짠 선수들 양팀의 경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우, 경기가 정말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뒷모습만 보면은 이제 프로 선수들 같아요. 어, 예,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주에서 온 짠 팀은 네.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동 거리가 꽤나 멀기 때문에 네네네. 좀 그런 부분이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죠. 오픈부라 그런지 정말 기대되네요. 그렇습니다. 3x3 경기는 동전 던지기로 공격권을 결정하는데 짠 팀이 네. 선공으로 짠 팀의 선공으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움직임이 확 달라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우, 나이스입니다. 득점 성공하는 짠 네. 1대0 앞서갑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 힙슬이 불리지 않으면 공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공을 흘려버리네요 자꾸. 네. 저런 것만 고치면 경기력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이 나갔기 때문에 아, 공을 다시 한번 뺏어냈습니다. 아우, 나이스. 3점 라인 밖으로 나가지 않았네요. 아, 지금은 네. 네, 바이올레이션입니다. 아까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9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에어볼이 나왔고 공이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됐습니다. 움직임 접지가 확연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양 팀의 선수들 역시 좀 다양한 작전을 세우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농구란 경기가 알면서도 속는 거고 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되겠죠. 계속되는 빠른 슈팅 그리고 골 밑에서 득점 성공했습니다. 네, 아이도 경기 점수를 쫓아오네요. 스코어 1대1. 두 점! 이 야외 코트라 그런지 에어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뭐 엘리트 경기에서는 에어볼은 뭐 흔한 게 나오진 않는 일인데 네. 에어볼이 참 많이 나오네요. 야외 경기라는 점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우, 나이스. 아, 아깝네요. 자이투 언어는 짠입니다. 전주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굉장히 몸을 잘 푸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수남 선수죠. 네. 박수남 선수의 자이투. 아, 네, 들어가는군요. 아, 스코어 2대1. 깨끗하게 들어갔네요. 일반 농구 아까 얘기했듯이 나올 때 많은 디펜스를 하네요. 이제 일반분, 오픈분은 득점 네. 들어가지 않았고요. 막사도 잘했습니다. 빠른 패스. 박준 선수가 막사도 잘했네요. 패스 끊어내는 짠. 브레이크 한번 이후에 직접 돌파 레이업. 아, 네, 외래 올려놨습니다. 아, 나이스입니다. 스코어 3대1. 김남이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박선암 선수가 템퍼즈들 잘하고 선수 출신인 느낌이 나네요. 네. 그러진 않나. 백보드 맞고 득점 성공하는 짠입니다. 스코어 4-1. 허진성 돌아가는 선수 잘 봤습니다만 공 끊어내는 짠. 일반 농구에서는 자유투가 1점이고 모든 슛이 2점, 3점이기 때문에 자유투 중요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런 3x3 농구에서 자유투도 같이 1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유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페이팅 이후에 슈팅. 백보드 이용해서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김남이 사공병석 돌아서면서 세 선수 사이에서 뒤로 빼줍니다. 미드레인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짠이 공을 따냈습니다. 아이 팀은 체력이 좀 딸려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올라가. 체인지를 하려고 하고 있네요. 두점 올라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유 아깝습니다. 저런 게 들어가야 그렇습니다. 또 팀의 또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올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두점 슛으로 올라갔고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슈팅까지 시도하는 장면에서 충분히 넣을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네. 33번 김진환 선수가 들어왔네요. 멀리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에어볼 오픈부가 되니까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몸싸움이 많네요. 이렇게 몸싸움이 많다는 얘기는 또 그만큼 체력 소모가 많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에어볼이 한 4, 5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짠에서도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아이세 공격 레이업 성공. 송재영의 레이업. 스코어 4-3입니다. 네, 박빙이네요 경기가. 네. 스코어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짠이 많이 이기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블락샷 나왔고요. 아, 지금은 공이 코트 밖으로 나갔죠? 네네. 짠의 공격. 돌면서 슈팅. 골 밑에서 득점 성공. 한 점 다시 벌려나가는 짠입니다. 아우, 수비를 잘하네요. 송재영이 올라가고요. 김진환이 잡아냈습니다. 블락샷! 아, 나이스 블락입니다. 아우, 굉장합니다. 타이밍을 정확히 예상한 블락샷. 아, 또 에어볼이. 네. 송재영 바로 골밑으로 쏴줬습니다. 아, 지금은 스태블릭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공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키핑이 잘 안 되니까 전혀 현상이 나는 거. 찐 블락샷이 다시 한 번 잡혀나고 있습니다. 타임아웃을 불렀네요. 오라선 선수를 제대로 때려냈던 블락샷. 경기 시간 4분 49초 남은 상황에서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스코어는 5-3이고요. 굉장히 박빙의 선부가 펼쳐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네네. 전주 팀의 허진상 선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영리하게 농구를 하네요. 네. 수비도 잘하고. 네. 또 농구는 또 가드의 노름 아니겠습니까? 예예예. 예, 예. 근데 이게 가드가 왜 필요하냐면 네. 센터한테 볼을 못 주는 상황이 많거든요. 네. 지금도 이게 뭐 아이세는 굉장히 몸이 좋고 키도 큰 선수가 많은데 그렇습니다. 활용을 못 한다는 뜻이죠. 좋은 가드가 있으면 그런 높이라든지 그런 유리한 부분을 많이 활용할 텐데, 그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점 올라갔지만 실패한 짠입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서 밑으로 공 줬고요. 김남이가 잡아냈습니다. 김남이도 두 점 들어가는군요. 두 점 슛으로 스코어 5-5. 동률을 이룬 아이시입니다. 빠른 돌파. 아우, 나이스. 김남이가 다시 한번 끊어냈죠. 한 번 더. 반대쪽 두 점. 또 에어볼이 나왔네요. 네. 멀리 봐줍니다. 그리고 미들 점프 성공하네요. 스코어 6-5. 다시 짠이 앞서갑니다.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양 네, 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환 선수 좋습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심판이 불리질 않았는데 스톱을 네. 해버린다는 거는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네. 두
5점. 아, 네. 적중했습니다. 아이씨. 두 점포로 IC 이제 역전을 일궈냈습니다. 스코어 7대 6. 막샷. 아이 선수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기력이 좋아지네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네네. 아~ 정말 좀 먼 거리에서 깔끔한 두 점 두 점씩 그대로 아주 깨끗했습니다. 네. 자, 송지영이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아, 이번에도 들어가는군요. 아, 나이스입니다. 아이시 두 점포로 경기 초반은 짠에게 조금 빌렸던 상황에서 지금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두 점씩 터지면서 IC 점점 리드를 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짠도 두 점 올라갔지만 실패했고요. 아, 여유가 있네요. 아이 선수들이. 아우, 나이스 패스입니다. 아, 네. 아우, 그 패스. 멋진 팀플레이. 아우, 프로에나 나올 듯한 플레이였습니다. 작전 타임 이후에 아이 선수들이 이제 본연의 모습을 찾은 듯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이 모습이 본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남이 여유가 이제 많이 생겼네요. 송재영 두 점. 백보도 맞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짠의 공격. 공을 따내지 못했고. 아, 네. 김남희 선수 아주 샤키로니를 보는 대단합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프로농구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뭔가 포스가 있네요. 네. 어, 나이스 패스. 지금은 멋진 득점 장면이고요. 이번엔 아우, 나이스. 완벽한 블락샷 장면까지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송지영이 공을 따냈습니다. 남은 시간은 2분. 아우, 직접 돌파 이후에 또 해요. 아~ 들어가지 않았고. 지금은 짠의 공격으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데이팅 모션. 지금은 파울이죠? 네, 파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울을 많이 활용하는 플레이는 영리한 플레이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팀 파울 개수가 양 팀 좀 아직 넉넉하기 때문에 경기 시간에 비해서 네, 맞습니다. 좀 그 부분도 잘 활용하면은 네네. 승리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나 네, 생각을 해 봅니다. 두 점 올라갔습니다. 아, 나이스입니다. 아주 굉장한 팀이네요. 와, 네. 굉장한 팀이네요. 작전 타임에 과연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좀 더 열심히 하자. 먼 거리의 두 점슛 적중률 자체가 달라진 아이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유투 성공하는 짠. 12대 7. 남은 시간 1분 10초입니다. 다시 두 점 올라가는군요. 끝까지. 네. 네, 이제 1분 남지 않았습니다. 양 팀의 경기. 자리 잡고 네. 격려해 주는 모습이 참 좋네요. 계속해서 파울로 끊어내고 있는 아이치입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그러니까 수비를 해줘야 됩니다. 아이치 따냈습니다. 짠 선수들 더 뛰어줘야 되는데. 네. 네.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내야 되는 짠입니다. 네, 맞습니다. 높이 김남희 선수가 있는 게 크네요. 네. 오, 오, 김남희 오늘 밀리지 않습니다. 경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외곽에서 두 점 에어볼이었고요. 김진환이 따냈습니다. 네, 남은 시간 20초. 송재영. 샤클라 발레이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샤클락을 모두 사용하는 것도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좀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남은 시간 7초. 마지막 슈팅으로 보여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짠의 슈팅 마지막엔 적중하네요. 네.
오픈부 오늘 첫 번째 경기 아잇과 짠의 경기, 아잇이 짠을 12대9로 석점 차로 승리하면서 기분 좋게 첫 스타트를 잘 끊었습니다. 네. 아잇의 김남희 선수가 굉장하네요. 네, 오늘 경기를 지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텐션과 액션 1985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격권을 결정하는데 짠 팀이 네. 선공으로 움직임이 확 달라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우, 나이스 체인지를 하려고 하고 있네요. 부정 올라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유, 아깝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두 점 슛을 올라갔고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슈팅까지 시도하는 장면에서 잘하네요. 송재영이 올라가고요. 김지단이 잡아냈습니다. 블락샷! 나이스 블락입니다. 아우, 공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키핑이 잘 안되니까 전혀 현상이 감부할수록 경기력이 좋아지네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정말 먼 거리에서 깔끔한 그렇죠. 뭔가 볼 수가 있네요. 네. 어, 나이스 패스. 지금은 먼저 득점 장면이고요. 아우, 나이스. 완벽한 블락샷 장면까지 등장합니다. 등장합니다. 정말 놀랬을까요? 좀 더 열심히 하자. 먼 거리에 두 점 슛 슈팅률 자체가 달라진 아이티스의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이티스 공원은 짠데 오픈부 오늘 첫 번째 경기 아이티스와 짠의 경기, 아이티스 짠을 12대9로 3점 차로 승리하면서 기분 좋게 첫 스타트를 잘 끊었습니다.